자, 이제 오늘 잘 알려진 누가복음 18장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날 한번 다루었던 적은 있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예, 그 정도에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김상근 교수가 쓴 연대 교수님이죠. 지금도 재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군주의 거울. 거기에 보면 아포리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아포리아. 그 아포리아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생성된 그 용어인데 그 말 자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길 없음, no exit이라는 뜻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 이 답이 없는 세상의 전략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없는 세상일수록 위를 보도록 우리 시선을 바꾸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주의 거울이라는 뜻은 말하자면 로마 시대의 리더들이 그 리더의 자질을 양육받기 위해서 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수사적 표현으로 군주의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근대사에 겪었던 엄청난 온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간 사건들을 몇 개만 이렇게 뒤져보면 가히 이 시대가 아포리아 시대, 길 없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까이는 성수대교, 그 출근길에 갑자기 다리 한가운데가 툭 떨어져서 엄청난 또 인명이 숨을 거두었죠. 곧이어서 상품백화점, 또 대구 지하철 사건, 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부도덕, 인간의 죄, 이것이 반드시 들추어지는 것을 공통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답답한 증상들을 모아보면 야, 진짜 세상에 답이 없다. 온통 불의가 팽배해 있고 불의가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절망하죠. 저는 최근에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 재판부 내부에 재판을 가진 거래.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도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읽고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 한 백성의 입장에서 정말 절망스러워지더라고요. 야, 재판부까지 이 지경이 되면 항상 약자의 입장에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는가. 이 재판부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건 이 시대가 얼마나 썩어 빠져 있고 병들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상징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가려주는 재판부가 그 사건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그건 사실 끝난 세상이고 끝난 사회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재판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사실 없었어요. 이것은 유대 관직에 나와 있지 않는 직함입니다. 이 직책들이 그러면 여기 왜 등장하느냐?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존재했는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직함이에요. 이 직책을 거의가 매간 매직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재판관들의 붙여진 별명이 도둑 재판관들 이렇게 불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시대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 하면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지금 이 비유를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시면서 청중들이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1세기 청중들은 이 재판관의 위치, 그 시대적인 뉘앙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슬쩍 재판관 앞에다가 무슨 수식어를 붙이나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붙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거죠. 깊이 동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표현은 최악의 표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첫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해요. 이게 재판관에게 붙여진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 재판관의 그 근거와 배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악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 같은 도시겠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 과부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냥 한 과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3절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에 대해서 좀 논해 보십시다. 지금 그 재판정의 재판관 앞에 그 재판관이 불의하든 선하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 재판정이라는 엄격한 자리에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과부. 그런데 이 그림은 형식 자체가 그 시대의 정황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여자는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래야만 가능합니다. 이 여자 주변으로 이 여자를 돌아볼 수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얼마나 외로운 과부인가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슬쩍 드러내주는 거죠. 참 불쌍하고 참 외로운 과부예요. 어느 정도 그 먼 친척 중에 누구라도 이 여자를 위해서 대신 재판장에 나가줄 남자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홀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소송 문제가 걸려 있네요. 잘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자, 여기 내 뭐죠? 원수. 이 원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성적인 관계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송자를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 여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과부요. 그 과부에게 법적으로 걸만한 소송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뭐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당시에 오늘로 말하면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로이어 같은 역할을 하곤 했는데 그들의 주된 업무가 뭐냐 하면 과부의 가산을 빼서 챙기는 일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삼키냐 하면 과부가 죽으면 어쨌든 남편에게 있던 유산이 누구인간 상속이 돼야 되고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관리해 주냐 하면 서기관들이 관리해 주는데 그 서기관들이 그걸 자꾸 속여요. 그리고 그것마저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상속에서 일정 월급처럼 이 과부가 생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마저
없는 여인들에게는 또 무슨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케투바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케투바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지막 배려하는 어떤 생활 보호 대책 같은 액수였습니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서기관들이 속이고 챙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38절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니 그랬어요. 근데 주로 여러분 그 과부의 가산들을 서기관들이 개인적인 착복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착복했는지 아세요? 그걸 전부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전 건축 충당비로 갖다가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 앞에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종교의 폭고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우리가 전반적인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걸 과열시키고 과잉시켜서 약자들의 피눈물을 더 말리게 만드는, 더 가슴을 찢게 만드는 악한 짓들을 했단 말이죠. 오늘 여기 과부는 그렇게 지독하게 외로운 과부예요. 그런 송사 문제가 어쨌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라도 가서,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몇 절을 또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그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뭐를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를 풀어주지 아니하리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8절. 속히 그 뭘 풀어주시리라? 원한. 모두 몇 차례 나옵니까? 4번 등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원한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정의는 사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그 원한을 갖고 있는 자의 정당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원한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갖고 나온 어떤 지금 이 송사의 문제가 여인에게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 억울함은 뭘 반영한다는 거죠?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것은 원래 강자가 갖는 개념입니까? 약자가 갖는 개념입니까? 약자가 갖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약자인데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기자는 네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그 어떤 송사의 문제를 원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이 여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약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재판장의 독백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자기를 안 해요. 그죠? 나 참 이 사람을 악하다고 봐야 될지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재판관은 자기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문제는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재판관이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부의 정당성입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이 재판관에게 이런 고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못된 여인이 있나 하면서 오히려 더 경을 쳐가지고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재판관의 양심을 끝까지 괴롭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의는 송사를 가지고 온 과부의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재판관의 위치에서 무시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무시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이 과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정당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번거롭게 하니라고 돼 있어요. 번거롭게.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만 뉘앙스로 귀찮게 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어느 신학자의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데 눈밑을 계속 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눈탱이.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눈밑을 계속 때리면 눈밑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렇게 멍이 들죠? 그러면 재판관이면 그래도 나름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인데 그 꼴로 돌아다니면 뭘 당할까요? 창피를 당해요. 아이, 저 재판관 과부 얘기 안 들어줬다가 된통 당하는구만. 창피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재판관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과부가 자기의 정당성을 근거로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오랜 시간 내가 정당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뭘 의심하게 되죠? 내가 정당히 지금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던 그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변질시키거나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의 본문인 것 같지만 기도의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뜬금없는 알 수 없는 문장 하나가 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이 모든 구조가 종말론적 암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도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1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사실은 종말론적 암시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18장으로 넘어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다가 뭘로 끝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건 최종적 종말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 맞아. 이제 전체 카테고리를 종말론적 시각에서 놓고 우린 지금 그 종말과 종말 사이에 끼어 있죠. 최종적 종말과 종말이란 긴 프레임 사이에 우리는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청지, 이 재판관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눈탱이를 쳐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거나 또 하나는 지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지치게 만든다. 여기 참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치게 해봤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세상을 한번 지치게 해봤나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눈에 띄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군박을 하고 쥐어받고 죽이려고 해도 흔들하다가 또 바로 서고 휘청하다가 또 제자리로 가고. 그러니까 누가 지치는 거예요? 때린 놈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이 좋은 팀은 승리를 하지만 수비가 좋은 팀은 우승을 합니다. 이걸 제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뉴의 감독이었던 퍼거슨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공격수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수비 뻥뻥 뚫려 있으면 우승 못합니다. 지금 월드컵 이거 보세요. 아, 크로아티아 그 불굴의 투지 대단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연장전만 세 번인가 했다 그래요. 오늘 정말 기대가 돼요. 어떻게 돼? 나 자야 되는데 지금 12시에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지금 재판관을 지치게 합니다. 야, 이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안 들어줬다가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음에 이제 결심이 섰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세상인 것이 정말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과부가 정당성을 갖고 있구나. 이게 동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결심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내 명예 못 살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세상이에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원로들이 조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조언이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하려 했다면 그런 조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걸 조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리 분별을 잘해야 돼요. 참 사탄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든지 성도 사이에 교묘한 주제를 던져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의 싸움의 전선으로 넘기고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의 전선으로 넘겨서 제일 먼저 흐리게 만드는 게 전선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전선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뜬금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누구를 대입시켜 놓고 있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입시켜 놓고 있어요. 이건 아무리 비유래도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입을 시켜 놓는 데는 예수님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뭘까요? 이런 거죠. 야, 봐라.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구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이야기 장치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이야기 화법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논리 같지만 불의한 재판장과 누구를 대입시켜 놓는 거죠?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봐라, 악당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든 그 과부의 동기가 정당해서 그렇든 어쨌든 그 송사의 내용을 악당도 들어준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밤낮 부르짖는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겠냐.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극단적인 이야기 화법이에요. 6절을 잘 보세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질긴 요구 끝에 응답을 해줬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더더욱 해주지 않겠느냐. 어떤 앞으로 응답될 그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응답의 주제자는 누구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자, 어떤 자들이라고 여기 귀를 기울여야 되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떻게 풀어주신다고요? 속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앞뒤가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맞아요? 인자는 어떻게 오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말은 우리의 원한의 어떤 정도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히에 걸려있는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얘기할 텐데 그때 뭘 보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겠다는 건 뭘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그분을 향한 충성과 신앙의 절개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느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이 길어지고 늘어지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요.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아닌가? 번지수가 틀렸나? 자, 그런데 영국 속담에 대문 키는 가까운 곳에, 대문 가까운 곳에 감춘다는 속담처럼 이 키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1절에 감춰져 있어요. 돌아가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이 비유가 이야기 되어졌나를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낙심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왜 했을까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도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왜 낙심이 될까요? 살아생전 내 눈에 꽃피고 열매 맺는 걸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 없는 원한을 겪습니다. 그 원한은 뭘 담보한다고요? 정당성을 담보해요. 내가 정당한데 너무 피눈물 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 땅의 약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좌절이 와요. 낙심이 돼요. 기도는 하는데 지쳐요. 내가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까? 이걸 보통 무슨 질문이라고 하죠?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나한테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한두 번 안 해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을 못 보고 끝나는 기도들이 허다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전부 틀린 걸까요? 응답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의 지경과 그 생과 늘 동반해야 될 기도의 지경을 다른 차원으로 넓혀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까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10절을 보시면 억울하게 증거를 하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는데 이렇게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8장을 띄워주세요. 8장. 자, 8장 보이죠?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쏟아지면서 그 향과 함께 올려졌던 수많은 피눈물 섞인 성도들의 원한의 기도가 쏟아지면서 응답이 됩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생전에 본 응답이에요? 사후에 본 응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지금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당대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 오두막집 같은 A관에 수십 년 전 선배들이 차디찬 갈라진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몇몇 성도들의 뜨거운 조국의 젊은이들을 향한 피땀을 쏟은 기도가 훗날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또 우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와 조국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그와 같이 기도만 심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라도 그 기도는 남아서 역사의 언덕 저너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치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꽃피고 열매 맺어서 그 시대를 또 복되게 만드십니다.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건 없어요. 믿습니까? 내일 새벽 우리가 다 축구를 보더라도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또 한 주간 우리 선교 기간 중이니까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지경을 넘고 시대를 넘는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